있는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예,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출발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베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어우, 정말 재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그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아,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 투어.co.kr. 1644 대리운전 144. 서비스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화한 54,000원부터 렌탈 화한 4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말, 말. 싸가지 없게 말하면 인기가 오르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유인태 의원이 열정과 순수한 에너지였던 친노 세력의 일부가 SNS 정치에 중독됐다면서 한 얘기입니다. 이런 인기는 분명 착시 현상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SNS의 속성상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 소통 아닌 소통을 하게 되고, 그래서 SNS상에서 인기를 얻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핵심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지지율 상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의를 반영하는 것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자극에도 실무율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 자꾸 더 높은 자극만을 찾다 보면 정치인 스스로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스스로 망치는 자극적인 발언, 이제는 좀 자제합시다. 아직은 고심하고 있다. 의장이 또 다른 욕심을 내면 노욕이 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정의와 국회의장이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한 답변입니다. 흔히 국회의장은 정치인의 마지막 자리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래야 한다는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정치적 꿈을 꿀 수도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대통령일 필요는 없겠죠. 대통령이 아니라 본인이 자신의 지역에 봉사하고 싶다면 시장일 수도 있고 군수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본인의 의지를 자신 있게 피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말이라고 내놓나? 정치공학상 현실성이 없는 것을 불쑥불쑥 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새누리당 홍문표 사무총장 권한대행이 비박계의 제4당 창당설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여당이 분열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볼 때 열린우리당 창당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권력의 울타리를 박차고 나오는 것, 이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바로 그 이유는 현재 여권 내 뚜렷한 대선 후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만들길 원한다면 일단 여권은 유력 대선 후보부터 하루빨리 가시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아부다비 국영석유 투자회사 그리고 네덜란드 자회사 한옥칼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소송제. 이 첫 대면 재판 일정과 장소가 잡혔다 그러네요? 예, 그 이 한옥칼은요, 그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잘 아실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아랍에미리에트 부호 만수르 예. 회사입니다. 예. 예, 1999년에 우리나라에서 현대 오일뱅크 지분을 50% 취득한 뒤에 2010년에 예. 현대중공업의 이 지분을 예. 1조 8,381억 원에 다시 처분했죠. 그런데 여기에 매매대금 10%, 1,838억 원을 세금으로 원천 징수당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를 제기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한국과 네덜란드 투자보장협정에 위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년 5월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한국 정부를 제소를 했고요. 결국 첫 대면 재판, 구술 변론이죠. 이게 2017년, 내년 12월 둘째 주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 이 한옥칼 ISD는 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이어서 해외 투자자가 두 번째로 제기한 소송이고요. 네 차례에 걸쳐서 며칠 구술 변론을 진행한 그 론스타 IS와 달리 예. 이번엔 단 한 번에 끝내기로 했는데 그래도 12월 둘째 주 중 며칠 동안이나 구술 변론을 할 것인지 추가 변론을 위해 재판 날짜를 다시 정할지는 뭐 대면 재판 그때 가봐야 알 것 같고요. 장소도 워싱턴 DC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정해질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옥칼 소송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면서 우리 정부의 이제 대응 과정을 국민에게 좀 더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세계 현재 각국의 추세가 ISD 절차를 폭넓게 공개하는 추세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국무부 사이트를 통해서 이 북미 자유협정의 근거로 제시된 이 ISD 사건을 일괄 게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비밀주의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 이 투자자 국가 소송제는 지난번 한미 FTA 때도 상당히 부각됐던 그런 조항인데.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고요. 현대자동차 엑센트가 5년 만에 미국 소형차 시장에서 1위 자리에 올라섰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엑센트는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총 12,933대가 판매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소형차 시장 1위를 차지했던 것은 일본의 닛산 베르사였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지난달에 9,165대 판매에 그쳤다는 거죠. 이게 근데 엑센트가 2011년 7월에 소형차 부분 판매 1위를 한 이후 처음으로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했는데 이거는 이제 법인 판매가 많이 늘어나고 엑센트 판매 장려금을 소폭 인상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엑센트 판매량이 지난달 미국에서 팔린 전체 소형차의 29.6%를 차지했어요. 꽤 많이 예. 차지한 건데요. 예. 미국 소형차 시장에서는 엑센트를 비롯해서 기아나 닛산, 포드, 혼다 뭐 굉장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소형차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 들어 7월까지 미국 시장에서 판매된 차량 가운데 17%가 소형차니까 픽업같이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그 차량이 15.4%니까 17% 훨씬 더 높은 거거든요. 예. 따라서 신차 출시 5년이 지난 모델의 판매량이 이렇게 다시 늘어나서 1위를 차지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이고 현대와 기아차 다 합쳐서 그래서 미국의 시장 점유율은 현재 7.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제가 그 저 유학생활 마치고 우리나라 돌아왔을 때 전 뭐 유럽에서 공부했습니다만 예. 우리나라 와가지고 제가 제일 놀란 게 뭐냐면 우리나라 차들이 되게 커요. 예? 예. 물론 아 굉장히 큽니다. 그거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독일 차들도 독일 국내에서는 참 보기 힘든 굉장히 대형급들만 돌아다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엑센트 같은 경우 이렇게 잘 팔린다. 이거 진짜 자동차 업계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측면이라고 봅니다. 소형차. 예. 자, 현대그룹을 시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익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재를 가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강화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 만인데요. 예. 현대그룹을 시작으로 한진그룹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한 후속 제재나 총수 일가의 검찰 소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공정위가 어제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가 총수 친족 회사인 HST와 3B를 부당 지원한 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들 네 곳에 총 12억 8,5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부당 지원 규모나 시장 경쟁을 해친 혐의가 큰 현대로지스틱스는 검찰에 고발을 하기로 했고요. 예. 현대증권은 2012년 당시 지점용 복합기를 임대차 거래할 때 제록스와 직거래할 수 있는데도 PC 등의 유지보수 업체인 HST와의 거래 단계에 끼어놓은 거죠. 지원했다라는 예.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2012년부터 올해 3월까지 HST와 지원성 거래 규모는 19억 원에 달하고요. 앉아서 마진율을 10% HST는 챙겼다 볼 수 있는 거죠. 예. 현대 로지스틱스는 2012년 5월부터 재작년 4월까지 이 택배 운송장 납품업체인 3B로부터 다른 데보다 이제 높은 단가로 택배 운송장을 구매해서 부당 지원했다. 56억 2,5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뭐 총수 일가가 그 가운데 14억을 챙겼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현대 로지스틱스는 현정은 회장의 재부 회사입니다. 예. 따라서 검찰은 수사에서 총수 일가를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될지 여부인데요. 현정은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에 계약에 개입을 했는지 이를 알았거나 묵인했는지 이거 아는 거에 따라서 파장이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정위는 한진, 하이트진로, 하나, CJ 등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는 다른 기업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용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볼 순서죠.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박태환 선수 얘기를 좀 자세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 문제, 이게 법적 분쟁으로 지금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박태환 선수가 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카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카스에 제소를 했다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이 박태환 선수의 카스 제소가 이슈로 떠올랐는데, 이 주말 사이에 카스 제소와 관련된 언론 보도에는 사실과 다른 점이 많이 좀 있었습니다. 예. 이 카스 제소와 관련된 언론 보도의 기조가 이 박태환 선수가 카스에 제소했다. 그래서 이 카스가 대한체육회에 추가 자료를 요구했고 이 카스는 박태환 선수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대충 이런 스탠스였었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예, 이제 이것이 좀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박태환 선수의 중재 신청은 이 카스로부터 기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박태환 선수가 카스에 제소했다는 것은 중재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냈다는 것이지, 이 제소를 했다가 곧바로 이 카스가 박태환 선수권을 재판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거든요. 예.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이 카스가 체육회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는 것은 이 재판, 즉 이 카스가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중재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체육회에
의견을 묻는 행정 절차를 발굴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박태원 선수가 중재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카스가 이것을 중재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은 중재라는 것이 일반적인 재판과는 조금은 좀 다른 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판은 이 분쟁 당사자 일방의 고소나 고발로 성립이 되는데, 예. 이 중재는 분쟁 당사자 쌍방이 합의를 해야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스의 중재 신청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결론이 안 나니까 이 카스의 중재를 신청을 하고 카스 결정에 무조건 따르자, 이런 합의를 봐야지 카스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건데요. 박태원 선수가 카스에 제소를 했다고 해서 따라서 중재가 성립되지는 않고요. 또 하나는 이 카스는 결정 사안만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결정이라는 것은 대한체육회가 박태원 선수에 대해서 올림픽을 출전하지 못한다, 박태원 선수 올림픽 못 나간다, 이렇게 직접적인 이 결정을 내린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 근데 박태환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 것은 박태환 선수에 대해서 이 징계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체육회가 내부 규정, 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겠다, 이런 원칙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태환 선수가 카스에 중계를 신청하더라도 카스가 이것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징계 사항이라면 문제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직접적인 징계면 달라지겠죠. 직접적인 징계라면. 근데 이게 직접적인 징계가 아니라 규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달라지다, 이 말씀이신데. 예, 그렇게 되면 카스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박태환 선수는 카스에 중재 신청을 했고, 또 체육회와 예.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를 보류해달라는 요청까지 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보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중재가 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류 신청을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보류도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은데, 이 네. 박태환 선수 측에서 조금은 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중재도 쌍방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중재 보류도 당연히 쌍방이 합의를 해야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또 박태환 선수가 이 카스의 중재를 신청할 당시에 대한체육회와의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카스가 부족한 서류를 다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였었고요. 예. 근데 박태환 선수 측에서 대한체육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서 기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카스의 중재가 아직 성립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을 두고서 박태환 선수 측에서 자신들이 보류를 요청했다,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박태원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하기가 사실상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고요. 예. 올림픽 출전뿐만이 아니라 이 박태원 선수가 올림픽 출전하기 위해서 좀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조금 좀 무리수를 둔 면이 있고요. 이렇게 좀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 뒤늦게 밝혀지게 되면서 박태원 선수의 도덕성에도 좀 상처를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징계 문제가 아니라 규정의 문제,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데, 진짜 저는 그 생각은 못 해왔어요. 아, 그렇군요. 예. 이 체육회가 박태환 선수에 대해서 이중 징계를 내린 것이 아니고 이 국가대표 규정에 관한 문제다, 예, 그대로 지키겠다, 원칙을 고수하겠다 입장이기 때문에 이 그리고 카스 제소는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때문에 박태환 선수 올림픽 출전 논란은 이제는 더 이상 나가는 건 좀 무의미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현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가수 김장훈입니다.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꽤 많은 미세먼지가 석탄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많은 부분을 석탄 화력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대체할 에너지원이 절실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고형 연료입니다. 고형 연료는 버려진 나무, 종이, 비닐 등 잘 타는 쓰레기를 다시 사용한 연료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죠. 지금 세계는 대기 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런 환경 문제를 내 일처럼 생각하고 꾸준히 관심을 갖는 거겠죠? 환경에 대한 관심은 더 가까이, 무관심은 저 멀리. 환경을 아끼는 습관을 기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록록록록록 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 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오토. Goede melk komt van gezonde koeien. Gangan Jasso에서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서울 우유에서 시작합니다. 체세포 수까지 1등급인 우유. 서울 우유 나 100%. 좋은 우유는 건강한 저수에서 나옵니다. 두 개의 1등급 나 100%를 확인하세요. 5월에는 티월드로 폼나들이 오세요. 지금 티월드에서는 터닝맥 카드 전부 시리즈, 방탄소년단 팬사인회, 울트라 코리아 티켓의 가족 캠핑 기회까지. 가족 모두에게 폼나는 혜택이 팡팡. 지금 티월드로 폼나들이 오세요. 생활 플랫폼 SK텔레콤. 5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 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 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들었니? 영종이 얼굴을 싹 바꿨대. 거기서 있다더라. 프리미엄 브랜드 자이. 다양한 개발 호재와 교육 환경까지 갖춘 자이가 영종의 얼굴을 바꿉니다. 영종 하늘도시 자이로 다시 태어나다. 스카이시티 자이. 5월 분양 예정 1661-0990 GS건설.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모델 조정석입니다. 아이에겐 엄마가, 엄마에겐 아빠가, 아빠에겐 아이가 보험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보험 삼아 살아가는 가족 삼성생명이 그 소중한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다행이다. 삼성생명. 시작이 다르다. 1, 2차 성공에 이은 3차. 미래가 다르다. 삼성 반도체 산업단지와 수서 평택을 잇는 SRT. 전국 청약 가능한 평택. 클래스가 다른 5,600여 세대 명품 자이시티의 완성. 공원 수영장 사우나까지. 자이더 익스프레스 3차. 5월 예정 1800-5743 GS건설. 지금 시각 8시 34분 35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특이로는 서울 방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신당역 구간 3차로에서 오토바이 승용차 간 추돌 사고 났습니다. 이 구간 참고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현재 반포대교는 강남 쪽으로 다리 위 3차로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멈춰서 있습니다. 뒤로 차량들이 밀리는 모습인데요.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면 잠실대교에서 청담대 구간 4차로에서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 때문에 광진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이후 한강대교까지 정체가 이어집니다. 반대 한남방면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하루 나들목을 지나 한강대교 사이 밀려 지나고 있고 같이 가는 강변무 구리 쪽으로도 난지 나들목부터 반포대교까지는 정체입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도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 구간 밀려 지나고 있고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노원교부터 성수분기점까지 아직은 긴 구간이 정체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유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오늘도 배석해 주신 두 분의 최고위원 소개해드리죠. 먼저 데일리한 이종근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예, 그리고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양호입니다. 예, 자 오늘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달려야 됩니다. 자, 먼저 어제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의 이 그냥 비박이 아니라 강성 비박으로 꼽히는 김용태 의원이 선임이 됐습니다. 비대위 구성도 뭐 친박 대 비박의 비율이 6대 4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오늘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김용태 혁신위의 비박 지도부 새누리당 혁신 가능할까? 이 부분입니다. 아유, 제가 오늘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세게 쳤어요. 아,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아, 근데 어떻게 보세요? 아, 일단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용태, 혁신위원장, 뭐, 내일부터 짓긴 하지만. 예. 아니,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난 공천 때 아무도 사실 그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는데, 물론 뭐, 불만의 목소리는 있었지만. 예. 혼자 진짜 제일 크게 목소리를 냈거든요. 예. 이왕구 공천위원장의 그 전횡을 막을 수 있는 건 김무성 대표밖에 없다. 지금 저렇게 하면 당원 당규에 위배된다. 뭐, 그러면서 유승민 의원 얘기도 하고, 배제시키는 것 얘기도 하고, 혼자 나서서 가장 독설을 날린 김용태 의원이 이걸 받아들였다. 혁신위원장 측을 받아들였다. 자, 정진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히 좋은 수입니다. 왜? 이렇게 함으로써 비박계들이 이제 더 이상 얘기를 못해요. 왜? 혁신위원장이 어쨌든 비박계 중에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을 했으니 지켜봐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김용태 혁신위원장이나 혹은 지금 비대위에 들어간 비박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어요. 왜? 2개월 동안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으면. 덤터기 쓴다? 덤터기 쓰죠. 책임을 다 또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건 뒤집어 쓰기 전에 사실은 고민을 하고 전권을 어떻게 달라, 뭘 할라, 뭐 이렇게 어떤 상황이 없으면 사실 받기 힘든 독배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국회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새벽에 조깅을 하고 이걸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김용태 의원이 얘기하는 걸 보면 1시간 만에 이렇게 그 이 수긍을 했다? 뭔가 뭐 어떤 뭐 전권이라든지 뭐 어떤 약속을 받긴 받았겠지만 쉽지 않은 비박계의 결정입니다. 예. 아니, 지금 사실 김용태 의원이 뭐 강성 비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 유승민 의원 사태 때는 인터뷰를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힘들지 못했어요, 결국. 예, 근데 서양 우리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마지못해서 나선 비박계 달래기 아닌가. 그것도 경량급 인사로. 이 수도권. 왜 마지못해서라고 보시죠? 뭐 지금 그 비박들이 이제 막 탈당하겠다, 신당 만들겠다. 이런 게 지난 그 금요일부터 언론을 통해서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하자. 아, 이러다가
정신적 분당에서 실제 분당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다급한 마음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뭐 김용태 의원 젊은 피 48세 특히 오수 끝에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들어갈 정도로 아주 집념어린 정치인이고 MB 이명박 캠프 출신으로 이재호 정두원하고 가깝죠. 그리고 정무위의 여당 간사라면서 김영란법이 통과시키는 개혁적인 입법을 하는데 아주 역할을 했던 그리고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이 줄줄이 낙선할 때 거의 뭐 유일하게 유일한 아니라 거의 뭐 드물게 살아남은 강성 비박인데요. 문제는 이 충청도 출신으로 정진석 그 지금 원내대표하고 충청권 선후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강성인 강성인데 3선에 48 그리고 충청권 후배. 그래서 뭐 관리가 용이해서 들여다본 건 아닌지 과연 이분이 청와대하고 당내에 70석이 넘는 친박들이 3분의 2 이상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그 당내 갈등과 그 혁신에 대한 반대 의지를 돌파해내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 혁신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예.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아직 뭐 지켜봐야 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서정께서는 이게 급작스럽게 뭐 결정이 됐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급작스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진석 원내대표한테 기자들이 지난번에 보이지 않는 손 얘기를 했는데 정 원내대표 메시지를 굉장히 관리하는 분이거든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소롭다고 표현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크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통 가소롭다라고 표현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은 참새가 황새의 뜻을 모를 때 황새 입장에서 아 참새를 보면서 가스럽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참새에 대해서 그 너무 저 비하시키는 거 아니세요? 죄송합니다. 참새 쪽에서 또 가만히 안 있을 수도 있어요. 비유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자 그렇다면 사실 정진석 원내대표가 뭔가 카드가 있을 것이다라고 모두들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간의 어떤 그 워딩의 흐름을 보면 정 원내대표는 이 계획 그러니까 어떤 플랜을 자신 있게 지금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플랜 결국은 비박계와 협치를 하겠다. 비박계에 이 어떤 그 권한을 주고 비박계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플랜이 원래부터 있었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정가의 얘기거든요. 아니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비박도 신박도 그렇게 한가합니까? 시간이 많아요? 이렇게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원래 새누리당의 총선 미니 패배는 그 정부 여당의 경제 정책과 통치 스타일이 변화되지 않은 것도 기저에 있지만 당장은 당내에서 진실한 사람들 논란, 생각이 다른 이유로 쓴소리한 권력이 쓴소리한다는 이유만으로 배척당했던 친박에 의한 비박의 학살에 의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 본질적인 핵심이 유승민 의원이에요. 제가 보면 유승민 의원 문제를 복당이니 형평성이니 이런 논란할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바로 시간이 없습니다. 총선 민의에 참패한 정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제가 보기엔 변화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대선의 의지가 없다라고까지 의심받는 상황에서 바로 유승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질적인 문제로 직접 접근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돌아가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그 이것은 시간 끌기 그리고 통제 가능한 3선 정도의 젊은 피에게 기회를 주는 정도로. 참고적으로 저희가 오늘 일부에 홍문표 의원하고 홍문조 의원하고 갑자기 홍문표 의원이 나오네. 홍문조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홍 의원께서는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정진석 원내대표가 조금이라도 좀 다른 사람과 얘기를 좀 나눠보고 상의를 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사실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의 고독한 결단이다 이런 표현을 아까 홍문종 의원은 썼는데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걸 보면 이게 사실 뭐 친박 간의 친박과의 어떤 교감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 김용태 의원이 어느 정도 선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 일을? 아 일단 김용태 의원은 지금 뭐 경량급이다 또는 뭐 삼선이지만 나이가 너무 적다 뭐 정치 경험이 일천하다 이런 비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태 의원이나 혹은 또 이번 비대위에 들어간 이해원 의원 김세원 의원 지금까지 목소리를 계속 내고 했던 분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뭔가를 내야만 하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김용태 의원의 그 지금까지 워딩을 보면 친이계에 뭐 이렇게 그 몸을 담았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뭐 MB 대통령 시절부터 있었다 이런 그 바운더리에만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일관성이 있었거든요. 뭐 진정성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정두원 의원, 김성태 의원, 김용태 의원 이 세 사람이 사실은 야당의 어떤 그 목소리를 또 대변해 야당이 아니라 참 그 여당 내에서의 어떤 비박계 목소리를 대변해 왔고 그렇다면 김용태 의원의 이 독배는 김용태 의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2개월이라는 한계 분명히 있고 또 혁신위의 그 권한이 어떻게 되냐 이런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 예. 왜? 김용태 의원이 지금까지 한 말들을 다 종합할 수 종합해 보면 예. 답이 나오거든요. 예. 그럼 쓴소리는 가능할 거다. 그 김용태 의원이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 해결자로서 당내의 그 복잡한 중진들이 질비한 친박과 비박 간의 그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넘어서서 대통령의 그 국정운영 스타일과 정책의 기조를 바꿀 수 있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친박들과 상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그렇다면 과연 이 혁신위원장을 수용한 그 김용태 의원은 비박들과 의논해서 이것을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즉 당내의 여전한 계파 갈등들이 치유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넘어서서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본연의 혁신위원장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혁신위원장이 뭐 대통령한테 바른 소리 받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새누리당의 가장 큰 본질 핵심은 정당의 독립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현기환 수석이 있을 때 총선에 와서 거의 뭐 리스트를 주면서 이 사람들 공천 줘라라고 하는 정도까지 아 그거는 오해받을 수 있는 찌라시 수준의 네, 오해받을 수 있는 것을 이한수 네, 수하고 네. 만나서 이제 호텔에서 목격대화할 정도의 그런 문제를 독립할 수 있는가가 혁신위원회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김용태 위원장의 네. 그 이 저기 상황 하나만 더 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외부 비대위원장보다 예. 장점은 뭐냐면 이겁니다. 혁신위원장의 어떤 문제가 뭐냐면 혁신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당 지도부도 옵니다. 그럼 혁신안을 자기 당 지도부가 무산시켰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가 지금 저 쟁점 아닙니까? 그럼 외부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외부 인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설 자리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김용태 위원장 같은 경우는 결기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 하고 완전히 옥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비대위 그러니까 비박들이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용태 위원장이 마지막에 혁신안을 들고 아 뭐 완전히 자폭을 하겠다 하는 정도의 어떤 결기가 있다면 훨씬 더 이 혁신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도 더 크다 하는 거죠. 전 뭐 여태까지 정치인들이 자폭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봐가지고. 아, 네. 아 근데요 그 정무장관직 신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네. 아까 현기환 수석 얘기 잠깐 했는데 저는 뭐 정무장관 신설은 좀 늦었지만 필요하다.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청와대의 정무수석은 일개 비서 아니겠습니까? 폄하하진 않아도 대통령 중심지에서 청와대의 권력은 크지만 하지만 정무수석은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그 헌법이 보장돼 있는 그 기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무장관은. 정무장관은. 네. 예. 그래서 그런 정무장관 신설이 바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 필요하다. 국회를 의회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한 그 사례이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그 실제로 그것이 개정되려면 정부조직법도 개정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서 그때까지 실제로 하려고 하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옥장님은요? 정무장관 저는 사실 무용론입니다. 물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이 정부 하에서 예. 정무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클까요? 아. 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야당 얘기를 좀 해보죠. 이거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호남 미신 놓고 기싸움이 치열한데 그 전에 저희가 얘기할 게 있습니다. 자 박지원 의원이 지금 방금 한 30분 전쯤 트위터에 올린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 오늘 아침 7시 48분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으로부터 어젯밤 늦게까지 보훈처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에 대한 논의 결과 국면 분열의 문제가 있어 현행대로 합창으로 결정 청와대에 보고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해를 바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통령께서 청와대 회동과 소통 협치의 합의를 잉크도 마르기 전에 찢어버리던 일이다. 강한 항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박지원 의원의 트위터 내용이죠. 네네. 지금 7시 예. 48분 예. 현기환 정무수석이 전화를 했고 그걸 듣고 8시 5분에
지금 박지원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지금 올린 글입니다. 예. 이를 사실은 박지원 원내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둘이 가장 간곡하게 또 강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예. 요청한 일이 바로 이 5.18 기념곡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내일 모레 바로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보훈처에서 그 박 대통령이 그날 보훈처에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하겠다고 예. 했을 때 아, 보훈처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겠거니 최소한 아, 기념곡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시간상 그거 제정하려면 또 시간이 있으니까 이번 뭐 기념일에 재창을 하는 그런 어떤 뭐 편법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번만이라도 뭐 재창을 하겠다. 그런데 보훈처에서 국론 분열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가장 우려하는 것도 보수 일각에서의 어떤 그런 이 반대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사실 두 원내대표한테 얘기를 한 것처럼 보훈처에서도 똑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게 좀 일파만파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양당 입장에서는 사실 5.18만 5.18에 지금 주간 아닙니까? 광주에 다들 내려가야 되고 그런데 여당을 공격할 빌미를 지금 크게 준 셈이죠. 예. 아니, 그 장기 자랑대회 하는데 선생님 안 나하고 지켜보면서 장기 자랑하고 학생들이 나와 장기를 자랑하겠습니까? 아니, 보훈처가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는 옛날에 그런 거 장기 자랑 많이 했는데 선생님 안 해도. 그 대통령이 결정 못한 걸 보훈처 장관 뭐, 보훈처 장관 뭐 하라 그러는데 그걸 보훈처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건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사인을 준 거고 보훈처는 거기에 충실했다는 것 같고요. 하지만은 회동 직후에는 다 야당들도 아, 이게 긍정적으로 검토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느낌은 같은데요? 그랬는데 제가 보기엔 절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이 문제를 쟁점화하는 게 전혀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왜요? 5.18 문제에 대해서 야당과 호남만의 문제이고 국민들은 이 5.18의 이물련 행진곡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닥 나의 먹고 사는 문제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야당의 아젠다 즉 진보와 보수 고정지층의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일반 국민들은 아니고 일반 국민들은 이게 이물련 행진곡의 연원이라 역사 이것이 왜 그냥 운동권을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고정지지층의 야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만큼 보수층도 결집할 수 있는 예. 소재로 사용됐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다. 그래서 5.18마저도 이런 여야 진영 간의 대결로 결되는 건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 이종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서양호 소장님도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어쨌든 이게 호남에 관련된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 주에 5.18도 있고 호남을 둘러싼 기싸움이 치열한데 결국은 이 문제 가지고 붙겠네요. 그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아, 서로... 누가 더 그렇죠. 선명 뭐 성명성이라기보다도 하여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예. 예. 그러니까 5.18 기념일에 사실은 양 당이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 17일에 내려가지요. 그다음에 양산에 취거하시는 분 또 문재인 이제 저기 충저 전라도에 또 예. 이렇게 그 정경규 하신 분 예. 이런 분들까지 다 지금 다 나서시잖아요. 그러면 예. 전부 다 한 마디씩 할 수 있는 어떤 기획장이 열리는 곳인데 그런데 이 5.18 기념곡이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양당이 선명 말씀하셨듯이 선명성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좋은 또 이렇게 호재가 아, 호재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어쨌든 그런 어떤 계기가 됐다. 계기가 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밀리면은 여기에서 호남의 민심을 못 잡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없죠.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호남에서 작대기 정당 소위 말해서 작대기만 꽂아도 아무나 되는 경쟁이 없는 그래서 정치의 질이 저하됐던 문제를 극복한 점에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쟁 구도는 반가운데요. 문제는 그 경쟁이 소모적인 경쟁이 아니라 뭔가 광주 호남에 도움되는 그런 그 경쟁이 돼야 될 텐데 좀 안타까운 게 지금 현재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그 반노 반문 정서에 편성하고 있는 것 이상을 넘어서 야당 체질 개선을 못 내오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망월동하고 양동시장에 방문하는 거 말고 왜 그 호남이 그 민주의 성지에서 경제와 복지의 성지로 새로운 야당의 체질 개선의 비전으로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지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선명성 문제 누가 더 민주적이냐 누가 개혁적이냐고 하는 80년대 이념의 문제로 국한될 경우에는 저는 그게 두 야당에게도 광주에게도 결국은 손해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민주의 성지의 가치는 계승하되 이제 인권을 넘어 평화를 넘어 경제와 복지로 우리 야당이 실제 구체적인 먹고 네, 사는 문제를 파고들어야 되는데 문제에 대한 네. 그 실질적인 비전을 주셔야 될 때 자칫 이것이 이념의 문제로 국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좀 안타깝습니다. 예. 아니 그
그 말씀 하시니까 사실 그래요. 아니 그 저 민주대 반민주 이런 얘기 맨날 하는데 지금 국회의상에 레드 의사당과 본관에 레드카펫 깔려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에는 일반인은 밟을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하고 장차관만 밟습니다. 아니 그렇게 권위주의적인 행태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우리 국회인데 뭐 거기서 무슨 민주대 반민 그거 좀 우습죠 사실. 예. 그래서 아니 어쨌든 뭐 그 뭐 5.18이 내일 모레네요. 그렇죠? 네, 수요일날. 예, 예. 수요일날이 5.18인데 과연 여당과 야당이 아 여당과 야당 그리고 야당과 야당끼리 과연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좀 더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한 이종근 편집국장 그리고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시작이 반인 만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정말 활기차고 아주 행운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